자, 그러면 손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꽃은, 이제 제가 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물을 올리기는 했지만 손질이 하나도 안된 꽃들이에요. 이제 손질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꽃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이제 꽃시장이라고 하면 가장 큰 시장을 보통 양재를 떠올리시거든요. 양재 AT센터 아시죠? 네. 거기가 그냥 이제 물리적인 규모는 가장 큰게 맞아요. 거기가 이제 근데 뭐 경매장도 있고 분화시장도 있다 보니까 절화시장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규모적으로는 가장 큰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생화 있죠. 절화. 절화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큰 시장은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고속버스 터미널이고, 양재보다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규모가 더 크고, 선택의 폭이 더 넓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그 농장에서 꽃이 이제 재배가 돼서 시장으로 다 모이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모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꽃을 사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꽃을 배우는 이제 실용적인 이유가 또 있는 게 모든 나라가 도매시장에 일반인들이 갈 수, 출입이 가능하거나 구입이 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도매시장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구매도 가능하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꽃을 다듬을 수 있고 이런 꽃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 사실 활용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꽃을 배우게 된 계기가 이제 집에다가 뭔가 이제 내가 집을 꾸미고 뭔가 인테리어를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것 같은데 그 마지막 마무리로 그 파이널 터치로 꽃을 뭔가 놓고 싶어서 시장에 갔는데 꽃을 고르는 거는 저는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뭐 디자인 전공자였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뭔가를, 이걸 가지고 뭔가 물에 넣고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좀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뭐 그게 시작이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배우실 건데, 그러면은 시장에 가서, 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만나는 꽃들은, 농장이 뭐다 경기도나 서울권이 아니죠, 대부분. 대부분은 뭐 경기도 외곽이나 아니면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씩 차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시장에서도 보면은 그냥 그 매대에 꽃들이 다 누워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매대에 꽃들이 누워 있는데 그 개중에 꽃통에 꽃이 꽂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재고예요. 안 팔려서 이제 물을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꽃을 사가지고 오면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꽃다발을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꽃다발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꽃다발도 사실은 디자인이 뭐 A부터 Z까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꽃바구니도 있을 수 있고 화기에다가 꽂는 꽃꽂이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디자인이 이제 무궁무진하니까 이 꽃을 손질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거를 만들어낼 거냐에 따라서 손질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 손질은 그냥 기본 손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꽃을 우리가 예쁜 꽃을 쓰려면 얘가 이제 농장에서 시장에 올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거든요. 꽃은 굉장히 연약한 생물체예요. 그래서 꽃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꽃이 일단 제일 좋아하는 온도는 9도에서 13도예요. 근데 이제 9도에서 13도인 계절이 우리나라는 짧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는 시장에서 꽃을 사시면은 신문지로 얼굴까지 다 이렇게 가려서 말아줘요. 이렇게 얼굴까지 감싸서. 왜냐면 한 5분만 찬바람을 쐬도 영하 날씨에 나가면 얘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꽃냉장고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의 플로리스트들이 꽃냉장고를 사용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유럽에 가보면 유럽 플로리스트나 유럽 꽃집은 꽃냉장고를 안 쓰더라고요. 여름에도 그 우리나라처럼 더운 것도 아니고 겨울에도 우리나라처럼 추운 게 아닌데다가 걔네 나라는 사실 꽃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샵에 굉장히 오래 재고로 남아있는 일도 잘 없고 이렇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게 소진이 되니까 되게 그렇더라고요. 필요 없더라고요, 거기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꽃 손질을 할때 소개팅의 비유를 하거든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얘가 물도 못 먹고 목마른 상태에서 막 덥거나 춥거나 이런 데서 막 고생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꽃집에서 만나는 꽃들은 전문가들이 손질을 다 해서 얘 최적의 상태에 그 냉장고에 넣고 그냥 뭐 영양제도 넣어주고 해서 이제 베스트 상태였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면은 일단은 손질을 합니다. 자,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장미를 먼저 할 건데 오늘 장미를 지금 두 가지를 받으셨어요. 진이라는 장미 6대랑 화재이라는 장미 2대, 이렇게 두 가지를 드렸는데, 이두 가지를 보낸 이유는 제가 이제 장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더 해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를 보냈는데요. 이 장미는 보시면 화재이 얼굴이 좀더 커요. 지니가 얼굴이 좀더 작아요. 그리고 보면은 줄기, 이 꽃대도 화재이 더 굵어요. 지니가 조금 더 얇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지니는 원래 가늘고 얼굴이 작고 이 화재는 원래 얼굴이 크고 줄기가 굵냐?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얘는 지니고 얘는 화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화재이 더 비싼 등급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재도 이 지니랑 같은 등급의 화재이라면 똑같이 얼굴도 작고 줄기도 좀더 가늘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라도 꽃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니보다 화재이 색상이 더 연하죠? 색상이 더 연해서 뭔가 꽃 상태가 조금 더 기스가 많이 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원래 장미는 이제 꽃잎이 다겹으로 이루어진 꽃인데 이 꽃이 상처가 잘 나요. 상처가 잘 나는데, 얘네는 색깔이 연할수록 그 상처가 그 기스가 잘 보여요. 이제,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꽃잎의 가장 겉잎이 원래 그 본연의 꽃 색상하고 그 다음에 이 줄기, 이 녹색의 색상 이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는 겉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샵에서 샀으면 어차피 이제 플로리스트들이 손질을 다 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도매상에서 샀는데 이 그라데이션 돼 있는 겉잎이 없다. 그러면 도매상들이 이미 정리를 했단 얘기거든요. 근데 도매상들이 꽃잎을 정리했단 얘기는 그만큼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손질하시는 게더 좋아요. 자, 그럼 손질을 하는데 겉잎, 좀 지저분한 꽃잎은 다 제거를 해주실게요. 근데 제거를 할때 손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은 찢어져요. 근데 찢어지지 않고 이 꽃잎 하나를 통으로 다 뜯는 게 좋거든요. 깔끔하게 이렇게 뜯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아래 이 꽃받침 아래 있는 데를 바짝 잡고 뜯으시는 게더잘 깨끗하게 뜯겨요. 이렇게. 또 보면은 제가 수업을 하면 이제 학생분들이 선생님 꽃은 달라 보여요. 이제 손질을 얼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도 있어요. 손님 너무 과하게 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만 해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이제 여름 날씨여가지고 꽃들이 이제 힘든 날씨가 됐어요. 자, 이렇게 꽃잎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을 장미 이렇게 보시면 세워놓고 보시면 얘를 절반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잎사귀는 주시고요. 아래 있는 잎사귀는 떼줄게요.
자,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얘를 꽃병에 이제 물에다가 넣어줄 때이 잎사귀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잎은 이잎 자체는 얇은데 얘가 앞뒤로 면적이 굉장히 넓죠. 차지하는 면적이. 그럼 잎이 또 하나도 아니고 여러 장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물에 잠기면 물 속에서 이게 숨을 쉬면서 화학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물을 더 빨리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이 빨리 썩겠죠. 그럼 꽃에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일단 중간 아래, 보통 이제 꽃이 그 정도 물이 잠기니까 중간 아래에 있는 잎은 다 떼줍니다. 이렇게 해서 화젤이랑 진이랑 손질을 해줄게요. 같은 방법으로. 지금 보면은 같은 장미인데도 둘다 가시가 있는데 화젤은 가시가 좀 굵직굵직해서 크게 이제 위협하는 느낌이 없는데 진이는 가시가 되게 뾰족하게 가느다랗게 있어갖고 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 손이나 손으로 이렇게 좀 밀어서 뜯어도 좋고, 밀어버려도 좋고, 아니면 그냥 가위로 긁어주셔도 돼요. 잎사귀도 마찬가지. 손으로 떼어도 좋고, 가위로 잘라주셔도 좋아요. 우리 여기 담당자님도 이거 세 번씩 들으니까 이제 전문가 됐네요. 전문가인데? 저 급할 때, 저희 좀 보조 선생님 필요한데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론만 알아? 이 지니라는 장미는 얼굴이 생김새 꽃잎이 되게 뽀글뽀글해서 약간 파마한 것 같이 되게 예뻐요. 일반적인 장미랑 화형이 조금 달라요. 지니는 뭐 색상이 일단은 그렇게 완전 저 화질처럼 연하진 않아서 약간의 스크래치도 크게 뭐 너무 심하게 아니면 별로 꽃잎을 정리할 건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쓰는 꽃은 택배로 배송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제가 사가지고 와서 저희 냉장고에 있던 애들이라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꽃은 아무리 이제 뭐 아이스팩이랑 뭐냉 그거 다 포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이제 배송하는 과정에서 박스 안에서 꽃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렸을 수가 있어요. 뭐, 다 그랬을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개중에는 배송 과정에 따라. 그런 애들은 상처가 좀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내 꽃이 그러면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장미를 놓을 때에는 한 가지 더 팁. 장미는 제가 기스가 잘 난다고 했죠? 그래서 놓을 때도 이 장미 꽃잎이 가시나 잎사귀에 이렇게 자꾸 닿는 것보다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꽃잎끼리 키를 맞춰주시는 게 상처가 덜 생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 외국 잡지나 뭐 이렇게 꽃 그런 자료 같은 거 보면 장미 이렇게 키 맞춰가지고 꽃병에 그냥 이렇게 키만 맞춰서 이렇게 꽂아놔도 되게 예쁘죠? 딱히 특별한 꽃이 사실 그냥 놓기만 해. 이렇게 컨디셔닝만, 손질하는 걸 컨디셔닝 해준다고 하거든요? 컨디셔닝만 잘 해서 놔도 너무 예뻐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안 좋은 꽃 디자인은 그냥 아무것도 안한 비포가 더 예쁜 거예요. 자, 그래서 장미 손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작약. 자, 작약입니다. 여러분, 작약 아세요? 작약 많이들 좋아하시죠? 작약 한번 보여주실래요? 얼굴? 제가 완전 이거보다 더 작은 거를 보내드렸는데 다 많이 폈죠? 아직 들핀 분도 계시네요. 들핀 분은 집이 서늘하고 꽃 환경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따뜻하면 확 펴버리거든요. 이렇게 핀 거, 이건 지금 덜핀 거. 그래도 여기 입안은 덜핀 분들이 꽤 있네요. 아까는 다 폈더만. 여기는 이지연님은 아예 다 봉우리네.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더 오래 본다는 얘기예요. 꽃을 더 오래 볼 거예요.
이렇게 커져요, 얼굴이. 자, 이제 작약은, 잎사귀가 이게 꽃이 더 오래 가요, 잎사귀보다. 그래서 이파리가 더 안 좋은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걔네는 다 그냥 잘라주세요. 작약. 작약은 잎사귀 자체의 줄기도 짱짱해서 잎사귀를 손으로 뜯다가는 줄기 자체가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가위로 잘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작약이 과일이 제철이 있는 것처럼 꽃도 제철이 있는데 작약이 지금이 철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지금 들으니까 쓸 수 있는 꽃이에요. 이거는 딱 요 초여름이 지나면 없어요. 초여름이 지나면 없고 수입으로 구하려고 하면 구하기도 힘들지만 정말 꽃값인지 금값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약 손질해 주시고 작약 손질 잠깐 해주세요. 잘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버터크림이라는 꽃을 손질할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장미랑 작약은 줄기 한 대에 꽃이 한 송이 피어있는 외대예요. 이런 거를 외대라고 해요. 자꾸 이거 설명할 때마다 한국 외대에 드립치고 싶네요. 외대라고 하고, 자, 이렇게 줄기 하나에 꽃이 여러 송이 달려있는 거 있죠? 줄기 하나에 줄기가 가느다랗게 여기저기 뻗어있는 거를 다대형이라고 합니다. 다대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스프레이 타입이라고도 해요. 자, 지금 이거 다대형은 보시면, 일단은 밑에 있는 잎사귀는 어차피 쓰는 게 아니니까 다 정리를 해볼게요. 평소에 엄마 도와주셨던 분들은 익숙하죠? 아, 참. 아까도 설명할 걸. 이거 작업할 때,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나 오늘 이거 했더니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할 거야 하시는 분들 이제 작업할 때 그 테이블 위에다가, 신문지도 좋긴 한데요. 신문지 이제 물기가 묻으면 찢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더 좋은 거는 비닐류 있죠, 비닐류. 비닐류를 책상에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쭉 깔고 작업을 하면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손질했던 이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이런 쓰레기를 그 비닐을 그냥 보자기처럼 돌돌돌돌돌 말아갖고 그냥 톡 버리면 끝나요. 안 그러면 그거를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청소하려고 하면 이제 조금 번거로우니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는 저 맨 처음에 꽃할 때 그때 이제 뭐랄까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아까워가지고 와 이것도 야채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되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종량제 쓰레기 그 쓰레기 봉투 있죠? 거기다가 버리셔야 되고요. 버릴 때는 줄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꽃다발 만들고 이렇게 긴 거를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이렇게 버리면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이게 길기 때문에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쓰레기 봉투를 많이 못 써요. 이제 뭐 별로 아끼지 않는 사람은 뭐 상관없지만 저는 쓰레기 봉투도 각잡고 쓰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버릴 때는 잘게 잘라서 버려야 봉투도 안 찢어지고 많이 버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버터크림은 딱 보시고 밑에 있는 부분 잎사귀 없게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게요. 근데 이제 보면 가끔 얘 같이 스프레이 줄기가 짧은 애들은 그냥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런 버터크림은 이 갈래가 엄청 길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 하나 긴 거가 기준이 뭐냐면 이긴 갈래로 나와 있는 줄기가 붓병이 되면은 긴 거예요. 붓병이 되면 걔는 그냥 한 개로 쓸 수가 있어요. 붓병이 되는 애들은 잘라서 이렇게 하나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잎은 정리하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버터크림을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제가 수업할 때 원래 수다 떠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서 떠드니까 질문 여러분 질문 그냥 되게 별거 아닌 것도 막 그냥 해도 돼요. 하세요. 다 집중하셔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되게 평소에 궁금했을 법한 내용들이 좀 많죠? 꽃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 근데 미리 겁을 주자면, 이거 다 만들고 이따가 포장할 건데, 엄청 힘들어 하셨어요, 앞에서. 자, 이제 이 갈래를 안 가르고 그냥 쓰실 때는 그냥 잎사귀만 아래를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꽃이 생긴 거는 되게 여리여리하게 생겼는데, 오래 가요, 여러분. 오래 갑니다. 관리를 잘해 줬을 때만. 여러분들 거기서 마이크 끄고 수업하니까 어떻게 음악이라도 키세요. 원래 플라워 클래스는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힐링. 저는 솔직히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까지 가갖고 직접 만들어 보면 이제 저는 제가 수업을 한 입장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꽃다발을 선물 받았을 때 줄기에 이파리가 달린 채로 물 속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줄기 끝을 자르지도 않고 그냥 물에다가 넣어준다든지, 그것만 안 해도 기본적인 그걸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자, 버터크림까지 컨디셔닝을 하면 나머지 재료는 딱히 컨디셔닝이라는 게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제 이거 이제 카라 두 대씩 보내드렸는데, 카라, 여기 이렇게 다두 대씩 받으셨죠? 얘는 뭐, 손질할 게 없죠? 이파리가 따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주 귀엽게 생긴, 조그만한, 노란색 동그라미 이거 세 대씩 갔는데, 이거 생화일까요? 조화일까요? 이거 조화다. 내가 보기엔 이거 조화다. 네, 다들 그럼 아무도 없군. 그럼 물어본 내가 거시기하네. 자,
이거 생화학입니다. 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릴 때는 이게 연두색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노란색 됐죠.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하나에서 꽃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열리고 있고, 가루도 조금씩 더핀 애들은 가루 같은 것도 조금 보여요. 그쵸? 자, 얘는요, 여러분, 생화지만 조화처럼 한 3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두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도 얘는 그냥 그대로 드라이 플라워가 돼요. 근데 우리가 드라이 플라워라고 할 때는 생화였을 때 모양과 색상이 80, 90% 이상 유지가 된 애들을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지, 뭐, 이런 화재 같은 장미가 얼굴 막다 쭈그러지고 누렇게 변한 애를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쓰레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얘는 거의 뭐 80, 90%가 아니라 거의 뭐100%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핑크색 계열이 섞여 있긴 한데, 자, 이거 버터크림이랑 골든볼이랑 자기야 흰색, 카라,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요거 녹색, 요렇게 요렇게만 봐도 되게 싱그러워요. 화이트 그린으로 핑크색 빼면 아셨죠? 오늘은 이제 핑크색까지 같이 만들 거긴 한데, 요렇게 하면은 굉장히 싱그러운 그런 여름 느낌의 그런 꽃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한 묶음 요거 다섯 개씩 보내주셨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다 꽃이고요. 요거 있죠? 이파리만 있는 거. 얘는 이제 소재예요. 이런 애들은. 이거, 이 용어만 알아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꽃과 소재. 이파리만 있는 거는 소재. 자, 소재인데, 이 소재는 이름이 이제 뭐 영어다 보니까 뭐 완전 저도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다뭐 유스카스, 유스커스, 루스커스 뭐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굉장히 오래가요. 그러니까 뭐 드라이 플라워처럼 오래가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거 한 달, 2달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오늘 받으신 꽃 중에 장미랑 작약이 제일 먼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주 오래가는, 카라는 꽃 자체는 오래갈 수 있는데, 카라는 설명을 좀 하자면 꽃 자체는 좀 오래갈 수 있는데 이 줄기 있죠? 얘가 아이러니하게도 얘가 물을 먹어야 되기도 되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줄기가 녹아요. 그래서 카라만을 위해서 물을 꽂아줄 때는 물 높이를 낮게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카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꽃이랑 같이 쓰니까 이제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녹을 수가 있어요. 꽃은 살아 있어도 얘가 녹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오래 갈 꽃이 이 버터크림. 그 다음에 이제 오래 갈 꽃이 버터크림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진짜 부지런하게 온도도 조금 신경 써주고 물도 자주 갈아주고, 물 갈아줄 때 화병도 깨끗이 씻어주고 얼음도 조금씩 넣어주고 줄기 끝도 조금씩 계속 잘라주고 그러면 글쎄 한 달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꽃은 굉장히 오래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굉장히 유스커스 굉장히 오래 볼 거고, 그 다음에 골든볼은 한 3년 볼 거고요. 자, 그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꼭 오래 보는 꽃도 한두 개씩 넣습니다. 자, 오늘 이거 부케 만드는 수업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부케 만드는 수업 화상마다 온라인 클래스 세 번째 시간인데, 유일하게 여러분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성된 걸 보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짠! 예쁘죠? 자, 껌이죠? 네, 뭐할수 있겠죠? 발로 해도 이 정도는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포장이, 그러니까 꽃다발은 다들 잘했는데, 포장을 좀, 포장할 때, 아까 내가 당황했어. 어떤 분은 포장 설명을 하고, 한번더 하고, 한번더 했는데, 포장, 이 뭐, 화면에서 움직이는 게 1도 없이, 그냥
나는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화장실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약간 되게 그런 좀 혼란이 있었다. 좀 이게 아무래도 좀 여기서 수업을 해도 포장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오늘 목표를 예로 잡지 마세요. 아셨죠? 자, 제가 목표를 낮게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컨디셔닝 아직 시간 좀 더 필요하신 분? 나 아직 조금 더 필요해요. 네, 다 하죠. 이렇게 조금 더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테이블에 여러분들도 지금 기다리시면서 꽃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종류별로 그룹핑을 해서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꽃다발 만들 때 내가 어떤 종류의 꽃이 있는지 보면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는 쓰레기 정리 좀 할게요. 근데 지금 아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지금 반이 뭔가 제일 뭔가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아, 혹시 그 꽃 박스 옆에 약간 비닐봉투에 그 종이 포장지 같은 거 넣어드렸는데 혹시 그거 모르고 버린 사람 있어요? 아까 아빠네 이제 그런 분이 되셨거든요. 엄마가 받으셔가지고. 여기 다 있죠? 응, 다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괜찮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만드시는 게 핸드타이드 부케. 이게 반대로 보이나요? 아, 잘 보여요. 글자가 반대로. 똑바로 보여요. 아, 네, 이렇게. 좋아요. 이런 리액션이 필요해요. 잘 보이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파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파분을 조금 앞으로 당길까요? 아, 그래도 안 될까? 나요? 네, 더 나아. 오케이. 아, 아니야. 자, 핸드타이드 부케인데 다 영어 잘 하시죠? 요즘 세대는 영어도 기본적으로 좀 더 잘하는 것 같던데. 핸드타이드, 손으로 묶은 꽃다발이에요. 꽃다발. 우리가 이제 꽃다발이라는 형태인데 어떻게 만드느냐는 사실 방법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가장 흔한 게 핸드타이드 부케고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꽃다발이라고 하면 대부분 100% 거의 뭐 95% 이상이 다 이제 손으로 묶은 꽃다발일 건데, 자, 부케라고 하면 사실 얘는 원래는 불어예요. 얘는 원래는 불어인데 영어권에서 그대로 갖다가 부케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케라고 하면 결혼식 부케 얘기하죠.
사실은 결혼식 부케는 웨딩 부케, 브라이덜 부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아, 그리고 이제 핸드타이드 부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선형, 평행형. 나선형은 말 그대로 나선, 평행은 평행. 얘는 이제 뭐 스파이럴 타입이라고도 많이 해요. 스파이럴 똑같은 뜻이죠. 평행형은 여러분들이 접할 일이 없습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냥 뭐 꽃 그 디스플레이 할 때 좀 쓰는 거고요. 다발로 만들 때는 다 나선형이에요. 여러분들이 꽃집에 가서 꽃다발을 판다 그러면 다 나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데 꽃다발을 만드는 게 이론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잠깐 우리 여기 효리님? 나는 뒤에 뭐 친구나 언니가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그 외경이에요? 가상대. 네. 제가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 나는 아니 아까부터 안 움직이는 거야.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다 막 했는데 아 배경이었군요. 아 네. 하나 배웠어요. 자, 이런 게 있군요. 자, 여기서 이제 나선형인데 아 이걸 이제 여러분 이제 이론을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만드는데 이게 혹시 여기 외국인 친구한테 젓가락질 가르쳐 본 적 있으신 분? 없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역으로 외국인 친구한테 젓가락질 가르쳐 준 얘기를 할 때 꽃다발의 비유를 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이게 뭐냐면, 아, 혹시 여기 왼손잡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 한 분? 왼손잡이는 혼자 살아남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방향 얘기를 자꾸 할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른손이 이제 대중적이다 보니까 저도 오른손잡이라서 이게 이제 오른손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이해하셔야 되니까 혹시 그래도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성인인 외국인 친구한테 젓가락질 가르치는데 이 친구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한테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하는 거 가르쳐 주는데 되게 못하거든요. 장애인 같이 하잖아요. 와. 근데 그게 내가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손가락을 쓰는 그 근육이 아닌 거예요. 안 쓰는 근육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가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게 있는데 손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내가 그리고 꽃이 이제 손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내 손을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자꾸 움직여서 더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는 조금 더 그게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쉽게 좀 익숙해지려면 손을 많이 움직여서 단련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 자, 꽃을 이제 제가 세 송이를 그렸어요. 자, 여러분이 꽃다발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1번. 기준이 되는, 이 직각이 되는 자리에 들어가는 꽃을 잡는다. 이게 1번. 자, 2번. 바인딩 포인트. 뭔 뜻이죠? 바인딩.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는 점. 묶는 점을 정한다. 자, 여기서 제가
원을 그립니다.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오늘 꽃다발을 피자 4분의 1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자, 피자 한 판이면 원형이죠? 원형이에요. 그러면 바인딩 포인트가 반지름, 그러니까 이게 정중앙의 중앙. 그 이름 뭐죠? 중심점. 중심점을 결정을 하면 이 반지름이 결정이 돼요. 그럼 반지름이란 얘기는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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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원이니까.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1대 1. 어? 장미 저 걔보다 길어요. 길어 괜찮아. 나중에 여길 잘라줘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번 바인딩 포인트를 결정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꽃다발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꽃다발의 사이즈는 한 뼘. 한 뼘입니다. 한 뼘. 자, 그러면 1번 했고 2번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서 초집중. 아주 중요해요. 자, 1번 꽃을 잡고 3번은 그냥 꽃을 넣어줘요. 꽃을 넣어주는데 이미 1번에는 꽃이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각을 줘서 넣어줘요. 그리고 그 바인딩 포인트는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잡아줘요. 잡아주고 다시 또 하나 넣어줘요. 이번엔 소재 넣어줬어요. 또 하나 이번엔 자격 넣어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넣어줄 때마다 제가 지금 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죠. 이렇게 안 넣었어요. 계속 이쪽으로 넣었어요. 넣을 때는 항상 같은 방향, 한 방향으로만 넣어요. 근데 그게 이 방향이라는 거는 두 가지만 존재해요.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근데 내가 이걸 선택할 거냐, 이걸 선택할 거냐. 그것만 존재하는데 오른손잡이는 이게 편하죠. 이렇게 넣으면 나를 찔러요. 이게 편해요.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해되셨죠? 왼손잡이는 시계 방향이 편하겠죠? 자, 왼손잡이 지금 이해 안 가신 것 같은데 이따가 질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이렇게 넣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그랬더니 이게 1번 꽃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꽃을 이쪽에 우측에 다 넣었어요.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왼쪽에 꽃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꽃을 반시계 방향으로 넣으려면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또 나를 찌르죠? 그러면 불편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측이 비었어요. 그러면 다시 꽃을 넣어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넣고, 그러니까 꽃은 항상 우측에서 한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항상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우측에 자리가 없으면 돌려. 넣어, 돌려, 넣어, 돌려, 넣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공하려면, 완성했을 때 예쁜 꽃다발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완성했을 때 예쁜 꽃다발이 된 거는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플러스 알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나중에 혼자서 더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더 탄탄하게 배우고 싶다고 하면 완성 꽃다발을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인딩 포인트는 한번 정하면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만 계속 넣기 때문에 줄기가 한결로 가요. 이게 만약에 한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 제가 반시계로 넣지 않고 시계로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기가 X자가 나와요. 보이시죠? X자가 나와요.
X. X가 나오면 줄기가 한결이 아니면 여기에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고정을 해줘도 얘가 이 안에서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디자인해놓은 꽃다발이 다 풀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인딩 포인트 위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방향을 유지해서 X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보면은 꽃이 몇 송이 안 넣었을 때는 이런 스파이럴 느낌이 이렇게 퍼지는, 이 드레스 자락처럼 퍼지는 이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느낌을 처음부터 내려고 하다 보면 바인딩 포인트가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게 짧으면, 이게 이렇게 길 때 몇 송이 안 들어갔을 때는 이게 느낌이 안 나는데, 이걸 올려서 이렇게 짧게 잡으면 느낌이 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몇 송이 안 잡고 있을 때는 스파이럴 느낌이 안 나는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는 바인딩 포인트 위치 유지하기, 한 방향으로 계속 추가해 주기. 아셨죠?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 있으세요? 나 이해 안 간다. 다시 설명 다시 듣고 싶어.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그 비닐팩에 넣어드린 것 중에 이 녹색 끈 이거 옆에다가 두고 시작하실게요. 이게 바인딩 와이어예요. 철사 꽃다발 묶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꽃다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인딩 포인트 아까 정리를 하긴 했는데 바인딩 포인트 아래에 잎사귀가 있어요 하는 애들은 만들면서 다 떼주세요. 바인딩 포인트 위에는 잎이 있어도 되는데 바인딩 포인트부터 아래는 잎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꽃을 묶는데 자, 우리 꽃이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우리가 꽃다발을 만들어서 꽃다발을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꽃의 얼굴을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얘 높이를 결정하면서 이 꽃의 머리를 보여줄지 옆모습을 보여줄지 두 개 다 보여줄지 그거를 결정하면서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인딩 포인트는 유지해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원이라서 길이가 다 같아야 된다고 했지만 그건 대세의 길이지 꼭 한 송이 한 송이가 정확하게 같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자, 이 골든볼 같은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이렇게 좀 높게 써주셔도 좋겠죠. 높이가 비슷하면 잘 안 보이니까. 완성을 하면은 다 같은 재료, 같은 양을 받았는데 디자인도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예뻐요. 예쁘네요. 자, 돌리면서 비밀을 돌려주세요. 아쉽다. 이 자개를 폈으면 예뻤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지금 하면서 제가 녹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다시 만약에 나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제 바인딩 포인트 있죠? 바인딩 포인트는 바뀌면 안 돼요. 이걸 잡고 계세요. 그리고 이 와이어를, 이 철사는 이제 줄기 다치지 말라고 종이로 감싸져 있는데, 이 철사 이제 이 길이가 있으면 끝에 한 7cm? 5cm? 뭐 한 이 정도 되는 길이 짧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얘를 잡아주세요. 짧은 부분을. 그리고 나서 이 바인딩 포인트를, 이 철사를 이렇게 둘러주세요. 근데 얘를 철사로 두를 때 주의할 점은, 얘는 고무줄이 아니라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팍팍 당기면서 빈틈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한 세네 번 돌리고 나면, 딱 이제 짧게 남으면, 아까 남겨둔 짧은 거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바짝 태엽 감듯이 꼬아주세요. 그러면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감고 고정이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1대1 했던 데 있죠? 거기를 잘라주는데, 자를 때 눈대중으로, 나 여기가 1대1인 것 같아. 이렇게 자르면 줄기 하나도 길이가 안 맞아요. 이거를 항상 손으로 잰 다음에, 조금 뭐 짧은 거 있는 건 괜찮아요. 모아서 잘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가정용 가위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쓰는 가위처럼 힘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줄기를 저는 여러 대 한꺼번에 자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잘 안 잘릴 거예요. 그냥 한 대씩 잘라주시면 돼요. 한 대씩.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나서 나는 열정이 더 있다. 그러면 줄기 끝을 대각선으로 한번 잘라주세요. 한번. 줄기 끝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이 표면의 면적이 더 넓어져서 물을 더 잘 먹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화병을 꽂았습니다. 예쁘죠?
근데 수미님 그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바인딩 포인트 잡고 그리고 아니다 오른손으로 바인딩 포인트를 잡고 이거 봐 내가 헷갈려 오른손으로 바인딩 포인트를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왼손잡이는 가위도 왼손잡이용 따로 있던데.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전에 학생이 왼손잡이여가지고, 가위질을 잘 못했다. 이게 제가 수업을 해보면 똑같이 설명을 해도 아까 되겠지 어떤 학생은 좀 작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좀 크게 만들고 스타일도 달라요. 스타일도 어떤 학생은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어떤 학생은 되게 내추럴하게 쭉쭉 뻗게 만들고 다 틀려요. 근데 이 반이 좀 안정적인 것 같아. 다 진도가 비슷하고 어수선함이 좀 덜한 것 같아. 뭔가 딱 온라인 클래스 경험자들 경력 경력직과 하는 느낌. 바인딩 한 후에 뭐 하라고 하셨죠? 라고 질문이 왔어요. 바인딩 묶는 것까지 다 하셨으면은 일단은 그 포장할 때까지 화병에 잠깐 꽂아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X자가 안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묶는 거. 묶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이 바인딩 와이어 잡고, 이 바인딩 와이어를, 여기 없다고 생각하세요. 바인딩 와이어를 잡고, 이거를 한쪽을 짧게 잡으세요. 한쪽을 짧게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잡아요. 바인딩 포인트에서 잡고 그 상태에서 이 와이어를 당겨 주시는데 얘가 이제 신축성이 없잖아요. 철사니까 이거를 팍팍 당기면서 빈틈이 없는 걸 확인하고 한 세 번 감아주면 될 거예요. 감고 나면 아까 짧게 남았던 와이어 끝이랑 지금 감았던 와이어 끝이랑 바짝, 줄기에 바짝 대고 이렇게 꼬아주세요. 그러면 빈틈이 없게 딱 고정이 돼요. 이해되셨죠? 오늘 꽃다발 만들어서 선물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 아니요. 아, 두 분? 두 분? 아니. 선물하시는 분은 그 일단 이게 이제 지금 물 처리 안 하고 포장 바로 하니까 그 빨리 잽싸게 선물하시고 선물 주시면서 줄기 끝에 잘라서 물에 넣어주라는 얘기 꼭 해주세요.
어때요? 뭔가 내 손으로 직접 이 꽃다발을 만드니까 뿌듯해요? 뭐 나중에 이거 이제 메모해 주실 분들은 메모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만약에 어버이날 이제 11개월 남았지만 그니까 메모해 두라는 거. 그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으로 만약에 꽃다발을 만드실 거면 카네이션은 여러분 이 마디가 이렇게 지금 오늘 쓰는 애들처럼 일자로 쭉 돼 있지 않고 우리 왜 뼈처럼 마디마디로 돼 있어요. 마디마디로 돼 있어서 카네이션은 툭툭 잘 부러져요. 잘 부러져서 꽃다발을 만드는데 초보가 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카네이션은 판매할 때도 보통 우리가 도매시장 가면 한 단이라고 사면 10대씩 들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카네이션은 이게 대가 워낙에 뚝뚝 잘 부러지다 보니까 20대가 한 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친구랑 나눠서 쓴다. 나눠서 쓴다. 근데 뚝뚝 잘 부러지니까 그거 꽃다발 만들 때 좀 더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같이 곁들여 쓰는 꽃이나 소재를 좀 대가 굵고 튼튼한 거 같이 쓰는 게 좋아요. 카네이션. 다발을 만들 거면. 아, 바인딩 하고 자르는 것까지 하고 기다려야 되나? 바인딩, 그거 꽃다발 묶고 나서 1:1 되는 지점에 그 손으로 모아서 자르고 거기까지 하세요. 화병에 꽂아놓는 게 좋긴 한데 포장할 때 화병에 꽂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 물기가 포장지에 젖으면은 종이가 젖으니까 그 한번 물기 살짝 닦을 것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엄청 열심히 뿌듯하다. 뭔가 오늘 여기서 플로리스트가 나의 길인가봐 깨닫는 분이 있는 거 아니야?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꽃시장 얘기해줄까요? 꽃시장? 네, 저 기다리는 친구. 아, 꽃시장. 헷갈려, 어디까지 얘기지? 꽃시장. 꽃시장 어디로 가면 좋은지. 아, 그 얘기, 여기서는 꽃시장 얘기 아직 한 번도 안 했나요? 제가 여러분 꽃시장 정보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반포가 더 크다는 얘기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만드신 꽃다발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 보려면, 반포에 이제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그 강남 신세계. 그 옆에 이제 경부선 고속버스 터미널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3층이 다 꽃시장인데, 거기가 이제 건물이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이렇게 길게 나눠서 반을 뚝 자르면 한쪽은 세화시장이고 한쪽은 조화시장이에요. 근데 그 포장지 그런 거 화병 이런 거는 다 조화 쪽에서 팔아요. 생화가 아니면 다 이쪽에서 팔아요. 자, 근데 조화랑 생화랑 제가 왜 강조해서 나눠서 얘기를 하느냐, 영업시간이 달라요. 생화는 밤 12시에서 낮 12시. 그러면 나는 주말에 가보고 싶은데 주중에는 뭐 학교 공부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그러면 토요일 밤에 가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되죠? 토요일 밤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은 휴무예요. 아셨죠? 토요일 밤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토요일 밤 12시는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은 안 된다는 거. 의외로 토요일 밤에 갔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꽃일을 하니까 그 시간 개념이 그렇게 딱 잡혔지. 꽃일 하기 전에는 토요일 밤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꽃이 들어오는 날이 월수금 들어와요. 무슨 뜻이냐면 농장에서 꽃을 시장으로 보내는 날이 월수금이에요. 그래서 화목토는 가도 꽃은 있는데 월요일날 팔고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죠? 일단 꽃이 하루가 더 오래됐죠? 그 다음에 이미 예쁜 건 다 팔렸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날을 이제 비장날이라고 하는데, 비장날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고는 안 가요. 비장날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조화시장. 조화시장 플러스 부자재. 화병. 부자재라 하면, 포장지, 리본, 뭐 꽃 나와. 이거 꽃 해봤더니 앞으로 꽃시장 자주 갈 것 같아. 그러면 꽃가위도 하나 사는 게 좋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런 거 파는데, 그게 다 이제 조화 쪽에 있는데, 거기는 영업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그러니까 양쪽 쇼핑을 다 하겠다 하시는 분은 아침 8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시면 돼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때가 사람이 가장 많겠죠. 난 좀 우아하게 쇼핑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5시에서 6시에 가서 생화 사고 좀 있다가 이제 그 부자재 열면은 8시 열면 그때 그거 사고, 그게 낫지 않을까. 특히 시즌 있죠, 시즌. 그런 크리스마스나 뭐 5월달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가면 완전히 그런 돗대기 시장이 돗대기 시장. 주차할 때도 없고, 아무튼 힘들어, 가면. 그리고, 그 정도? 그리고 양재가 꽃이 더 비싸요. 양재꽃은 그 농장이랑 계약돼서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경매장에서 사오는 것들이라. 대신 비싼 대신 꽃이 다 퀄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시장 규모 자체가 반포가 더 크기 때문에 종류가 반포가 훨씬 다양해요. 수입 업체도 더 몇 군데 더 많고. 근데 뭐 뭔지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렇게 뭐 디테일한 사항이 그렇게 큰 대세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양재로 가도 됩니다. 생화는 큰 무리 없을 거고, 뭐 화병이나 조화나 부자재 같은 경우는 볼거리가 반포가 훨씬 많아요. 다한 분들도 있고, 천천히 하세요. 저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출중해서 진행이 조금 빨리 되고 있어요. 꽃은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아까 안 물어봤네. 그 제가 꽃을 여기서 수요일날 보냈는데 나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날 받았다 하시는 분. 다 목요일날 받았어요? 선생님, 저 질문한 게 있어요. 네. 네, 좀 답을
해보는데, 네. 만약에 위치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머리 잡고 좀 끌어올려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안 될 건 없는데, 네. 이제, 머리를 잡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했다가 아예 머리가 뽑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안전하냐면, 자, 이렇게 잡고, 내가 고치고 싶은 꽃을 찾아요. 줄기를. 줄기를 잡고 위아래로 당기는 게 더 안전해. 머리를 잡는 것보다. 응, 줄기를 찾아내서. 근데 나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뽀피.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자숙의 시간을. 네. 아까 얘기했는데, 원래 성격은 되게 말가닥이거든. 근데 이 꽃은 이 성격대로 하면 다 망쳐요, 그냥. 그래서 항상 차분하게. 안 그러면 막 처음부터 다시 해. 더 짜증나. 아, 근데 저 화면은 진짜 대박이다. 내가 대박인 거겠지? 못 알아봤으니까. 공부하는. 저 공부하는 배경. 난 정말. 써먹을 거야! 아, 난 정말 저걸 보고서 뭔가 친구나 언니나 여동생이 방을 같이 쓰는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줄 알았지. 근데 미동이 없는 거야, 미동이! 여러분, 정말 착하시네요. 이런 개그에도 웃어줘. 우리 나 꽃 제자 진짜 제가 완전 이뻐라 하는 98년생 얘기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면 정말 정말요? 이러면서 막 다 메모지 막 받아 잡는 애가 있는데 이런 개그에는 웃지도 않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개그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우리 남자 우리 청일점 박영환님 어떻게 꽃다발 잘 만들었어요? 괜찮았어요? 아 네. 아 이제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서 여자친구 사랑을 받거나 여자친구가 될 사람한테 줘서 이제 뭔가 이제 결과를 만들면 되겠네. 아주 유익한 수업이 되었길 바래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시네. 아, 엄마? 엄마? 엄마 되게 좋은 아들이네. 좋은 아들이야. 예전에 저희 학생분 중에 50대 여성분이 계신데 아들 둘 엄마였는데 그때 농담 아들이 만약에 딸, 자기 여자친구 선물 준다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어. 근데 그러고는 결국에 만들어 주신 거 같아요. 말만 그렇게 하세요.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 그치. 그치. 아니 근데 여자친구가 20대 초반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진지하게 관계를 생각할 만한 나이면 부담스럽겠지. 여러분들은 다 20대 초반이시죠? 스물? 21? 네, 3, 4학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은 분이 25인가가 나가신 분이. 아. 20에서 23살 정도까지 있으신 것 옛날에는 스물이라고 하면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아, 성인 맞는데. 애기? 그런 거 사있으니까. 아,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쓸데없는 팁 하나 드리자면, 오늘 이제 그 꽃 만든 거, 그거 이제 좀 배경 예쁜 데 가서 이렇게 들고 꽃을, 네, 팁을 줄게요. 꽃 사진을 찍을 때는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자, 꽃 사진을 찍을 때는 꽃을 들고 눈을 내리깔아. 눈을 이렇게 카메라 보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눈을 이렇게 꽃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그 꽃과 함께 이렇게 내가 같이 이렇게 찍고 그걸 카톡 프사로 한번 바꿔봐요. 그 남자들한테 이미지가 되게 좋다니까. 이게 되게 많은 그 히스토리가 있는 팁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수업하면서 이제 시집 보낸 사람도 있고요. 좀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고 하셔도 됩니다. 자, 다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장갑 끼고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네? 장갑. 저도 원래 일할 때는 장갑을 끼고 하긴 해요. 이게 이제 꽃이, 벌레 먹은 게 없죠. 농약을 쳤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수업할 때, 인삼도 수업을 할 때는 장갑을 좀 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평소에 끼는 이유는 이게 이제 꽃을 어쩌다 가끔 만지는 게 아니라 계속 만지다 보니까 이게 뭐 농약이 몸에 안 좋고 이것보다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피부가 많이 상해요. 그래서 이제 끼는 거고. 근데 농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그 이제 요즘에 여기 혹시 우리 집이 생화 케이크를 한다. 없어요. 오케이. 자, 이 생화, 케이크에다가 생화 장식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물어보면 뭐,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먹어도 되는 농약을 치지 않는 꽃을 따로 재배한 건 그 베이커리나 그 파티셰가 직접 자기네 농장에서 했으면 모를까, 시중에 그런 꽃시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세척을 하고 은박지를 밑에 줄기 끝에 이제 씌우기는 하는데 저는 안 먹어요.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줄기 끝은 처리를 해도 뭐 꽃잎이 닿았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닿을 수가 있는데 음식에 이렇게 스며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굳이 그냥 생화 장식 아니어도 뭐 맛있는 케이크 많은데 굳이 그거를 뭐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뭐 따로 그렇게 먹는 용으로 무농약 꽃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러면 꽃다발 완성이 다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공포의 포장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집중해 주세요. 자, 아까 너무 포장을 다들 좀 패닉하셔가서 다음에 꽃다발 온라인 수업 때는 포장을 빼야 되나 좀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해주면 없던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자, 이제 이 포장지를 이게 이제 좀 크니까 제가 반으로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두 장을 보내드렸거든요. 이 종이는, 이 두꺼운 이 종이는, 저희 이제, 저희 샵 패턴이 프린트 되어 있기도 하고요. 종이는 한지예요, 한지. 고급지요, 고급지. 그리고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자, 이제 얇은 종이 들어갔죠?
이 얇은 종이는 색화지라고도 하고요. 나중에 포장을 직접 따로 다시 해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이 이름을 지금 적어주세요. 이제 이 한지는 뭐 사러 가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요 얇은 종이 있죠? 이거는 꽃 포장할 때 꼭 안에 들어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색화지라고 해요. 색화지. 색화지고 지금 제가 베이지색 드렸는데 색화지 사러 가면은 컬러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꽃 색깔에 맞춰서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지 대신 연습할 때 쓰기 좋은 거는 플로드지라고 있어요. 플로드지. 약간 비닐 재질이에요.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오늘은 종이랑 이제 그 좀 할 때 좀 찢어질 수도 있고 어렵거든요. 근데 플로드지는 비닐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담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장지를 제작해서 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작을 하는 입장이고 또 이제 이게 샵에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좀 비닐류는 아무래도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종이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자, 여기에 집중. 이 얇은 종이 있죠? 얇은 종이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산 꼭대기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테이블 위에다가 다시 올리시고 그 다음에 꽃을 준비합니다. 병에 넣으셨던 분들은 물기를 좀 닦아주세요. 종이가 젖으니까. 자, 그러면 좋아요. 꽃다발을 이렇게 꽃을 보면은 이렇게 빙빙 둘러서 천천히 보세요. 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면이 어딘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면이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나를 볼 수 있게 해서 이 산 두 개보다 한 10cm 정도 낮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산 두 개 사이에 꽃다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기다릴게요, 여기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어. 자, 꽃다발을 대각선으로 접은 색화지 산 두 개 사이에 산 정상의 높이보다 약 10cm 정도 아래에 놓는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집중, 집중. 여기서부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색화지를 살포시 얘가 애기라고 생각해요. 애기 목욕하고 나왔어. 타월 둘러주는데 막 꼬꼬가 안 하죠? 살포시 돌리고 얘를 이렇게 딱 돌린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안 돌리고 살포시예요. 살포시 돌린 다음에 아까 그 와이어로 묶어준 바인딩 포인트 있죠? 거기를 그냥 이 손으로 종이를 꾹 눌러줘요. 이렇게. 꾹 눌렀어. 나 여기까지 이해 안 간다. 자, 여기까지 했어. 그냥 이렇게 돼요. 누르면 이렇게.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종이가 얇아서 그냥 한번 꾹 눌러주면 고정이 돼요. 이렇게 손 떼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우리 이지연님 좋아요. 자, 그렇게 돌리면 돼요. 기다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내려놔도 돼요. 안 풀러져 종이. 얘는 안 풀러져. 자, 여기까지 다 하신 거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두꺼운 종이 있죠? 두꺼운 종이를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가로로, 세로 아니에요. 가로로, 가로로 두시고, 가로로 두시고. 아까 이 꽃다발 산 두 개 있었죠? 산 꼭대기 정상 두 개, 이 색화지 1번 종이. 그러면 그 꼭대기 두 개 사이에 빈 공간에 이 종이에 모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대기가 세 개가 된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게 돼요. 자, 여기까지 나 이해 안 간다. 나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색화지에 산 꼭대기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사이의 빈 공간, V라인으로 빈 공간에 이 두꺼운 종이 모서리를 대각선으로 놓고 산 꼭대기를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이가 왼쪽은 작게 있고 오른쪽은 넓게 있어요.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왼쪽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바인딩 포인트에서 꾹익 눌러줘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눌러서 바인딩 포인트에서 꾹익 눌러주는데 종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모양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꾹익 이렇게 됐어요. 다시 설명. 대각선으로 들어간 그 상태에서 왼쪽 앞으로 종이 앞으로 돌려서 바인딩 포인트에서 꾹익 눌러주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돌려서 바인딩 포인트에서 꾹익 눌러주는데 오른쪽은 종이가 넓다 보니까 이거를 꾹잇이 조금 더 꾹잇꾹잇을 해줘야 돼요. 천천히 하세요. 그 바인딩 포인트에서 꾹잇꾹잇을 해줘야 바인딩 포인트 윗부분에 종이가 주름이 안 생기고 깨끗하게 잡힙니다. 여기서 팁은 바인딩 포인트에서 꾹잇꾹잇을 해줄 때 각을 잘 잡아서 그 윗부분 종이가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게 잡아주면 꽃다발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모양이 다 얼추 나오시는데 아까 아까부터 설명을 제가 아까 다 헤매는 거 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까는 같은 얘기를 했어도 순서가 다 뒤죽박죽으로 하고. 온라인 수업은 저도 지금 세 번째예요. 자, 한 장 했죠? 자, 그러면 남은 한 장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나 이 종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 킵할래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포장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줄기가 좀 보여요. 그래서 줄기 안 보이게 하려고 방금 한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얘는 종이를 뭐 어디에 놓고 이런 거 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놓으면 줄기가 커버가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부분은 각각 다 틀릴 테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가죽끈, 아이보리 가죽끈 하나씩 드렸죠? 이게 종이 고정하는데 되게 좋아요. 이걸로 묶어주면 끝! 자, 어때요? 멋있는 꽃다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포장?
우리 지연님 혼자서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아요. 아니야, 잘한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우리 정소천님 뭔가 모양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어, 괜찮아. 좋아, 좋아, 좋아.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다들 잘했어. 아까, 아, 이게 먼저 미래에 미리 겁을 줘야 되네. 아, 우리 장희우리님도 포장 되게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야, 내가 설명을 너무 잘했네. 다른, 제가 이름 호명 안 한다고 못한 게 아니라 잘 안 보여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데 얘기하면 거짓말 한 거잖아. 자, 여기서 오늘 하진 않을 건데 하나 팁을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앞반에서는 팁까지는 못 드렸는데 하나 더 드릴게요. 그 포장지랑 끈 들어있었던 그 비닐봉투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포장하기 전에 그런 비닐봉투에다가 꽃다발을 넣고 바인딩 포인트에다가 똑같이 묶어주시고 그걸 하고 나서 포장을 하면, 포장 다 하고 나서 그 안에다가 물을 조금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내가 나중에 선물을 할 거다 하면 거기까지 해보면 좋겠죠. 근데 이제 물을 넣으면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그 뭐 조리개나 이런 물 넣는 도구도 없고 하니까 사실 물 넣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꽃 받았을 때 그렇게 꽃이 다 비닐봉투에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그 줄기가 녹색 폼에 꽂아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처음에 배울 때 너무 많은 걸 알려주면 다 도망가거든. 이제 만약에 난 나중에 누구한테 선물도 해보고 싶어. 근데 그 선물 받는 사람한테 좀 코스상태도 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주고 싶어 하면은 좀 메모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잘한다. 포장 되게 잘했는데? 원래 이게 꽃다발이 조금 부족해도 포장만 잘해도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포장빨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만해요? 나 이거 해보니까 나 플로리스트가 내 길인 것 같아.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아니, 뭐, 플로리스트까진 아니지만, 뭐, 저도 사실 꽃, 이거 전문가 과정을 배우면서 우리 반 애들은 다 플로리스트 준비한 애들이었는데, 나는 막 혼자, 나 플로리스트 안 할 건데? 나 이거 그냥 재밌어서 배우는 거야. 막 이랬는데 내가 제일 빨리 했거든. 여러분들 그 학생이니까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름이잖아. 꽃 연습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꽃시장 가면은 이제부터 꽃값이 진짜 싸져요. 이제부터는. 대신 꽃이 많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들 연습하고 그런 거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한다? 시장에서 꽃 사면, 시장에서 꽃 살 때 꽃통에 들은 거, 물통에 들은 거 산 보다는 매대에 있는 거 산다. 이왕이면 같은 그 같아 보이면. 그다음에 장미를 살 때는 겉잎이 그라데이션이 없는 다 정리한 거 같은 거는 피한다. 우수수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부터 그런 거면. 그다음에 3번 사가지고 오면은 집에서 컨디셔닝, 손질해서 찬물에다가 넣어주고 4시간 이상은 기다렸다가 쓴다. 그 정도. 얼음 좀 넣어주세요. 얼음이니까. 금방 녹아요. 금방.
그 다음에 그 꽃통, 그 화병이나 꽃통을 그 매일매일 닦아주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 닦아줄 때, 락스 한두 방울 마무리로 린스로 해서 헹궈주면은 그 락스의 그 성분이 약간 미세하게 남아가지고 그 꽃통이 살균이 더 잘 되나 봐요. 그래서 그 물이 좀 덜 썩어요. 금박도 좀 더 늦게 썩어.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 같아요. 렉 걸렸나? 뭐 약간. 꽃병에 물 담을 때 그냥 수돗물 바로 해도 돼요? 응? 수돗물. 그 꽃이 시들면 벌레가 생긴다는데 벌레가 꽃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냄새를 맡고 밖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를 해줘야 하나? 일단은 지금 꽃이 벌레를 품고 있진 않아요. 근데 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관없을 텐데 우리 집은 뭐 단독주택이다 또는 뭐 옆에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해충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재료는 아무 걱정 없고 그 이제 여름에 제가 지금 꽃시장 가라고 적극 권장을 했잖아요. 근데 꽃시장에 갔는데 여름 소재들이 있어요. 제가 소재 뭐라고 했죠? 복습. 이거 이파리만 있는 거 있죠. 여름 소재들은 그냥 나무예요. 나무. 나무. 그런 애들은 거기에 아예 벌레가 진드기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걸로 이제 그 갈란드라고 이렇게 길게 생긴 거 있거든요. 그 여름 소재로 이렇게 해서 막 멋있게 만들었는데 집에 갖고 왔더니 그게 벌레였는 거. 그때 집에서 뭐 세스콤을 부르고, 세스콤과 뭔가 부르니 뭐 난리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그 나무 소재 살 때는 좀 자세히 보세요. 그 이파리랑 그런 데 진드기나 뭐 잔벌레들이, 애벌레도 있을 수 있고, 어쩔 때 비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달팽이는 크네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나무 소재나 소재류는 좀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제, 꽃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야생화에서 아예 뭐 모르겠다. 근데 꽃은 근데 아예 그냥 별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꽃은 장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환경이 안 좋으면 벌레가 생긴다기보다는 곰팡이가 생겨서 그냥 시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게 더 흔한 현상이지. 이제 피지도 못하고 곰팡이 타서 그냥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열리질 않고.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받으신 그 특히 지니 같은 장미는 얼굴은 조금 작아도 애들이 되게 예쁘게 잘 피고 있잖아요. 많이 폈죠 이렇게 얼굴이. 그런 애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일단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습하고 공기 순환도 안 되고 이러면 그냥 그렇게 쪼그라져서 곰팡이. 곰팡이가 더 생기면 옮길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빨리 치워버리는 게 나아요. 지금도 저희 매장 중에 하나 어떤 화분이 저라는 아니고 분한데 꽃화분인데 진드기 생겼다 그래서 그냥 다 폐기하라고. 괜히 갖고 있다가 딴 거에 없는 말까. 질문 좋아요.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 질문. 마무리는 되셨나보다. 이렇게 이거 우수반인데? 우수반? 여러분 꽃다발 잘 만드셨어요? 네? 즐거웠어요? 그 여러 가지 뭔가 그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꽃에 대한 기본 상식이 생긴 것 같아서 뿌듯하시죠? 네, 이렇게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도 좀 하시고 아셨죠? 알겠습니다.